거의 지금 수술하고 나셔서 어떠세요? 행동이 좀 자유로우니까 너무 기분 좋죠. 그럼 어머니, 우리가 살짝 봐도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변해졌는지 오,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은미 씨 봤을 때 내가 겨우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멀쩡하게 와. 이렇게 멀쩡하게 와. 앉으실 때는 앉을 때도 그냥 이렇게 어머! 앉고 앉을 때도 그냥 이렇게 어머! 앉고 뭔가 의지 없이 그냥 이렇게 앉으시고. 네. 그러면 여기 한번 걸어볼까? 우리 워킹을 모델 워킹처럼. 걸어볼까 봐요? 네. 어디 한번 이렇게 살짝 여기 왔다 갈까요? 두 분이 오늘 옷을 맞춰 입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래 우리 오늘 우리 시스터즈, 정 시스터즈. 네, 어떻게 걸어볼까요, 어머니? 손 잡고 걸어볼까요? 어머, 어머. 어머. 걸음걸이도 편해지시고요. 한 바퀴 돌까요, 어머니? 네. 이렇게? 네. 어머. 어, 걸음걸이가 되게 편해요. 아프거나 뭐 통증은 없으세요, 지금? 아픈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아까 우리가 어머니 주먹을 봤잖아요. 네네. 진짜 궁금해요. 주먹이 한쪽은 했는데 한쪽은 안 됐거든요. 네네네. 요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머니. 이게 퇴행성 관절이라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은 볼 수는 없지만, 그도 뭐 약을 여러 가지를 먹고 또 시술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서서히 이제 붓기가 빠지니까. 어머! 어머! 아, 졌다, 폈다. 어머, 어머. 오, 된다, 된다. 해요. 어머. 꽉 조여지시네요? 네. 어머. 제가 이제 관리를 잘 해가지고 100세 시대에 갈 수 있도록까지 애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몸을 아껴야죠. 그렇죠. 맞아요, 어머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하고 무릎을 같이 진행을 해보니 주범은 무릎이었어요. 이제 왼쪽 무릎이 완전히 연골이 다 닳아서 무릎이 이렇게 O자로 휘면서 사기 관절염이 있었고요. 왼쪽 무릎이 아프니까 오른쪽을 많이 디딜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오른쪽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왼쪽 무릎을 우선순위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허리를 반드시 펴기가 힘들어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신경성형술이라고 일단 진행을 막고 통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을 이용해서 일단 어머니의 협착증의 진행을 좀 막고 추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놀란 게 왜요? 저녁 때 회진을 돌 때 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네. 아, 막 어떻게. 근데 어머니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저녁 회진 때 아침에 수술한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마주치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정신력. 자, 이응석 선생님, 아버님께서는 이제 눈 수술 치료를 하신 거죠?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이쪽에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만약에 망막 동맥이 막혔다고 하면은 정말 실명까지 갈 수도 있고요. 중심 정맥이 막히게 되면은 그 또한 실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검사상에서 왼쪽 눈에 살짝 윗부분에 분지 정맥 정도가 막혀져 있는 흔적만 있고요. 전반적인 시력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어요. 따님이 저한테 부탁 드린 게 있어요. 네. 담배를 피우시고 담배가 눈 혈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눈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금연을 좀 결심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땀을 써봤어요. 맞아요. 정말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관리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선생님? 제가 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좀 뵈면서 관리해서 제 어머님처럼 모셔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아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검진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윤영민 씨가 선글라스를 사셨잖아요. 예예. 네.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시면서 일하시는 습관이 좋고요. 그 습관을 길러야 되겠고.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도 아까 피부 관리 받으실 때 안경 꼈을 때보다 굉장히 한 10년 정도는 젊어 보셨거든요. 맞아요. 안경을 좀 벗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잘 관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불편한 거 있으면 제가 백내장까지 같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